엔드레스 파이팅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블루코너 신장 178cm 먼저 블루코너입니다. 30.20cm 매서운 눈 눈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켜뜨고 있는 역대 사냥꾼 시코건 선수입니다. 지금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으면서 뭔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관객분들도 굉장히 반응을 보내주셨죠. 네. 놀랍다는 반응. 자, 그럼 노재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47전 3승 3승 14패. 노재길 선수입니다.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2경기는 입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3분 3라운드로 펼쳐집니다. 자, 이 챔피언 벨트 주인공이 가려지게 됩니다. 1라운드 라이트급 타이틀전입니다. 시크분과 노재길. 자, 왼손 찍어준 거 좋았습니다. 들어올 타이밍 찾고 있습니다. 라이트 어퍼컷 다시 올라옵니다. 왼손 지금 들어왔어요. 네. 자, 타격이 들어갑니다. 데미지 왔죠. 데미지 왔죠. 자, 들어와야죠. 노재길 더블치. 자, 흔들리는 시크분 선수입니다. 케이지에 몰렸습니다. 연타 공격. 노재길 어퍼컷 양손으로. 자, 바디까지. 아, 여기서 스탠딩 다운이 선언됩니다. 아, 노재길 선수 분위기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상대 이 시간을 좀 계속 벌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노재길 시커먼 왼손 걸립니다. 다시 라이트까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시커먼의 위기인데요. 더블째 그리고 킥 공격 코미네이션 좋아요. 네, 가드 바짝 세우고 턱 당긴 상태에서 확실하게 자 찍어 차에 들어갔던 네. 시커먼 지금도 다시 야, 이번엔 던져냅니다. 노재길 뭐 유연성이나 뭐 이런 타격의 빈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 시커먼 선수는 아니 예. 이건 좀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른손 연타입니다. 패스 좀 몰리죠. 네. 자, 잘 훈련했던 노재길. 자, 니킥 쏴보고 오른손 나갔다. 아, 지금 몸통 두들기고 오른발 그렇죠. 레그킥으로 정리 좋았습니다. 또 한 번 컨디션. 다시 돌립니다. 노재길. 완벽한 공격입니다. 어퍼컷. 흔들리기 직전인데요. 다시 잽. 가드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어퍼컷. 짧은 어퍼. 오, 지금은 하나도 아프네요. 네, 이번에는 19볼 일단 한번 갚아줬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좀 짧게 쳐주면서. 오! 지금은 자 맞지 않았나요? 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은 정확한 타격이었어요. 네네. 예. 네. 살짝 윗부분으로 치고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자, 후보이 약간 분위기를 살리나요? 들어옵니다. 연타 공격 노자길. 자, 일단 가드 올려야죠. 수비해야 합니다. 자, 수비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그 킥 나온 바로 직전에 좀 더 짧게 치면서 너무 속도를 보지 않았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쿠본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왼손. 쿠본 입장에서는 방금 전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걸렸던 네. 노재길의 그 오른쪽 관전을 쳤던 그 둔탁한 타격감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이런 공격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노재길과 시쿠본의 대결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시 흔들리는 그렇죠. 시코본 더블 잼 바디 다시 원투 왼손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되는 공격이 오 수비해야죠. 아, 조심해야죠. 다시 왼손 아, 지금 맞았습니다. 노재길 맞았죠. 왼손 네. 파트 맞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노재길 선수입니다. 아, 시코본도 지금 많이 지쳤어요. 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재길 다시 라이트 치고 빠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고 빠지고 펜스에 밀려 있다고 해도 시크보 항상 저항할 수 있는 기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네, 됩니다. 라이트 그리고 러우킥 차주고 있습니다. 노재길 자, 끝까지 수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의 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라이트 다운 직전인데요. 다운이에요. 아, 다시 한번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유효처가 들어갔어요. 마지막 라이트가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황우철 20분의 24 레드 우재길 우재길 선수가 하나를 받았고요. 대신 정우시 30분의 25 레드 우재길 대신 정우시 30분의 25 레드 우재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31승 14패 임을 18KO. 근데 명현만 선수가 그냥 유튜버는 아니니까. 네. 절대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유튜버는 아니에요. 챔피언 벨트 선수이자 유튜버죠. 나의 것이다. 뭐 변해가는 시기에 맞춰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명예만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로닌 크루짐 WGFC 소속의 유양래 선수입니다. 레드터너 신장 190cm. 근데 명현만 선수가 저렇게 유양래 선수처럼 큰 선수랑 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서로 저렇게 큰 선수들이 부딪히면 네. 어떤 힘이 작용할지 모릅니다. 예. 명승사자. 사실 현장에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저렇게 헤비급들이 로킹 차잖아요. 허벅지 로킹 들으면 소리가 자동차 사고 난 소리가 나거든요. 아.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적되고. 자,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네, 명현만의 갑킥. 크다 커. 자, 바디샷. 자, 그리고 미드킥 명현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루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들었어요. 펀치 컨비네이션. 어퍼 바디. 아, 명현만 계속 들어갑니다.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샷. 어퍼. 어퍼컷 명현만 묵직합니다. 어퍼도 들어왔어요. 아, 지금은 명현만 어퍼컷 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키. 아, 유영래 선수. 아, 유영래 버튼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고개를 저었어요.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명현만 라이트에 들어왔어요. 일단 다운을 빼앗아냈습니다. 아, 유영래. 일단 일어나고요. 명현만 선수 강력합니다. 아, 정말 이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 다시 재개. 이번 경기는 무제한 끝. 아, 타이틀전입니다.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자,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에 붙었어요. 레프트.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유양래 선수도 경기.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명현만 레프트. 주고 있어요, 같이. 자, 유양래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명현만 레프트. 명현만 선수 유양래 잘 피했습니다. 체급에 바디. 대해서 굉장히 빨라요. 레그킥. 여기서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명현만 컴비네이션 바디. 아,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자, 유양래의 펀치 레프트 라이트 원투디 바디. 명현만 선수는 거리 재기 해주면서 유양래. 자, 이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까지. 자, 유양래 컴비네이션 들어갑니다. 유양래 좋습니다. 이번은요. 아,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일단은 로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다. 명현만이었습니다. 정말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아, 유양래 선수 많이 고통이 되고 있어요. 예.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문인할 것 같아요. 다운을 또 한 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유양래 선수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아, 3라운드. 아,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명현만 선수의 승리. 네, 무제한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현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3대 1 매치도 네. 이 지금 한 명도 구하기 힘든 상대를 네. 3명이나 구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